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은 김풍씨가 만들었던 다이빔! 자, 다이빔에서 참치 얘기 들어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요, 가스 오브 시간장. 소프 버전 만능 간장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은 물을 물러가서요. 김을 불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을 불리고 있어. 자, 나머지 재료, 솔직히 재료 준비할 게뭐 딱히 별로 없습니다. 자, 일단 마늘. 뭐, 끝났고요. 그리고 뭐, 대파. 그래서, 요래, 대파도, 어니언. 볶아보자. 마늘부터. 아니야. 여기다가 대파, 고춧가루, 와우, 미림도요, 잔뜩. 자, 김을 이제 자, 참치액을 대체할 가쏘. 여기에 식초도 살짝 넣어줍니다. 이제 물을 넣어서 끓이면 됩니다. 녹두물 넣고요. 이렇게 끓여주면 된답니다. 재료 다 들어갔어요. 진짜 애매하다. 맛을 잠깐 볼까요? 아니, 졸이고 간만 맞추면 잘될것 같은데. 마지막 참기름. 불을 아예 꺼버리고요. 참기름 반 숟가락을 넣고. 완성입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주얼 한번 다시 한번. 시래기 국밥 같이 돼 있어요. 아니, 맛이 괜찮아. 아, 이거 얼큰하니 술 먹은 다음에 좋을 것 같아. 잠깐만, 아우, 더워. 여러분, 지금 여기는 김풍이 다이빔을 만들어 먹는 소프집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선풍이 바람이 너무 세서요. 날아갈 것 같은 이 상황을 중계해드리고 있는데, 어우, 지금 다이김은 나름 괜찮은 맛인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묵밥을 뜨겁게 먹는 느낌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게 얼큰해. 이게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가갖고 10점 만점에 한 번 7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묵밥을 뜨겁게 먹는 맛. 전혀 안 짜요. 맛이 괜찮아. 학생들, 대학생들 술 많이 먹고 이제 다음날 해장하고 싶을 때 뭐 없잖아. 해 잡사봐. 괜찮아. 솔직히 이거 파마늘, 양파는 다 집에 있는 거고, 김이랑 참치 얘기 관건인데, 진간장 쓰셔도 얼추 비슷하긴 할 것 같아. 고춧가루 넣는 양에 따라서 얼큰하게 먹을 수도 있고, 부드럽게 먹을 수도 있고.